안녕하세요. 운 만들기 정승의 림빠 인사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사파리 자켓이에요. 갑자기 오늘 추워졌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사파리 자켓 하나 입어주시면 가을 아닌 겨울 같은 느낌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먼저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면 앞에 부분에는 단장을 만들어서 똑딱이를 달았는데 여러분들은 단추를 다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똑딱이를 안에서 손으로 꿰매서 다는 똑딱이를 다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놓으시고 어깨는 드롭을 시키고 품에 품을 넉넉하게 했어요. 품도 넉넉하게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옷의 포인트인 허리 부분을 안에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끈을 당길 수 있도록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짤룩해지면서 옷이 풍성해져요.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하면서 가슴 부분 너무 심플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뚜껑, 장식 뚜껑 주머니를 하나 달았어요. 자, 이렇게 놓고 옆에 부분은 앉거나 이럴 때 좀 편안하라고 트임을 하나 제가 옆 트임을 하나 줬고요. 자, 그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카라 부분 하이넥으로 이렇게 안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거나 아니면 제꼈을 때 이렇게 카라가 제껴서 입으실 수 있도록 카라를 달았어요. 원단은 기모 워싱 처리를 해놔가지고 굉장히 뭔가 빛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틀려지는 것 같고 겉에는 좀 더 부드럽고 안에는 약간 맨질맨질한 느낌이 나요. 맨질맨질하고 안에는 겉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기모 워싱 처리를 했어요. 그래서 조금 사파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. 이렇게 들어가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먼저 패턴을 한번 제가 떠볼 건데 저번 시간도 그렇고 계속 제가 패턴을 따로 길다 보니까 패턴을 따로 올려드리고 있어요. 요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패턴을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거기 가셔서 패턴 뜨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. 자, 이렇게 패턴 뜨는 것까지 보셨으면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이 원단의 요척은 두마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. 만드는 순서대로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표시했으니까요. 잘 따라서 보시기 바래요.
그렇게 여러분들 순서대로만 만드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옷이 그렇게 어려운 옷은 아니에요.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저 림파는 다음 시간에 더 쉬운 옷을 가지고,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!